예, 반갑습니다. 역사를 사랑하시는 모임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제가 그 상고사를 한 30년 집중해서 나름대로 작업을 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그 우리가 나름대로 일제강점기 거치고 6.25를 지나면서 어렵고 우리 자신을 약간 낮춰보던 단계에서 조금은 이제 민족 자긍심이 살아나는 그런 단계가 80년대 초반인 거로 아는데, 그때 이제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굉장한 그 반향을 일으켰고, 그런 과정에서도 강단 사학하고 또 제야 사학의 대립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좀 모자라긴 하지만 이걸 한번 극복을 해봐야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강단 사학의 관점과 환단 고기류에서 주장하는 그런 견해를 조금은 더 합리적으로, 아니면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한민족 상고사가 제법 의미 있는 상고사고, 또 우리 민족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적어도 정신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혹은 유라시아 전체에서도 상당히 앞선 민족이었고, 그런 정신문화를 끊임없이 계승해서 이동한 세력이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작업을 해봤는데, 오늘 그 강의 제목도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 자체가 났을 거예요. 단군 왕검의 후예가 신라 쪽으로 역사의 흐름이 이동됐다는 것이 좀 낯설긴 할 텐데, 제가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입론을 하는 과정에서 쭉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어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도 보면, 지금 강단에 계시는 고조선을 하신 그 교수님하고도 처음에 얘기할 때 보면, 사실 고조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문헌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A4용지 서너 장뿐이 안 된다고 해서 늘 결국은 문헌만 가지고 연구를 하면 동호 반복적인 결과뿐이 안 나온다, 늘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문헌 자료 말고 뭐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제가 추구한 게 뭐냐면 문화 코드 쪽으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사실 전국 산야에 있는 암각화라든지 바이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10여 년 넘게 답사를 쭉 했고, 중국 동북 지역까지도 사실 다 발로 뛰어서 현장에 가서 바위 조사하고 이런 작업을 했고, 또 그 뭐 신화 전설이라든지 고고학적 발견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문헌자료하고 합쳐서 상고사를 한번 복원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금 제가 책을 한 6권 정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연구한 분야는 환웅시대부터 사만이 정립될 때까지를 거의 통사식으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각권으로 정리한 것을 통사식으로 정리한 것이, 제가 다섯 번째 책 낸 것이 한반도는 진인의 땅이었다는 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진인을 강조했는데, 오늘 지금 슬라이드가 안 나오니까 매끄럽지 못할 것 같은데, 우선 준비되는 데까지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슬라이드가 오면 좀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진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 거예요. 그죠? 한반도는 진인의 땅이었다 했는데, 제가 주장한 내용은 뭐냐 하면, 단군 왕검 사회가 은나라 무정 8년에 1차적으로 붕괴된다는 기사는 나와 있어요. 제왕운기에 나와 있는데, 만주에 있던 단군 왕검 사회가 은나라 무정 때 1차적으로 붕괴될 때 동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 주력이 요동반도 남부하고 서북한 지역으로 돌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군 왕검 사회를 주도하던 엘리트들이 기원전 13세기경에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전국시대 때 고조선이라고 하던 정치공동체가 요서지역에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반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반도는 천년 동안 단군 왕검 사회의 문화 를 가지고 있었던 분, 그분들이 한반도를 경영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색다른 관점으로 우리 상고사를 복원해 놓은 관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의 선상에서 봤을 때 서북한 지역에 들어왔던 단군왕검 사회가 밑으로 확산되면서 충청도 지역으로 와서 확산된 정치공동체가
진국이란 공동체가 있어요. 그 진국이 위만조선 말쯤 되면 붕괴되면서 혼란을 겪으면서 일부 엘리트들이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와서 진안 12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진안 12국 중에 사로국을 주도한 세력이 결국은 박씨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단군 왕검 사회의 정통성을 이은 집단이 바로 박씨 계열이었던 진한 사람들일 거라고 지금 제가 주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색다른 관점이지만 저는 역사를 상고사로, 우리 모두가 사실 상고사 복원 하는 게 아마 꿈이고 희망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요. 상고사가 사실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군왕검 사회를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흔히 기원전 24세기경부터 있었던 단군왕검 사회하고 주나라 이후에 있었던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는 조선 사회하고 이거를 너무 하나로 보면 판단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단군왕검 사회를 주도하던 사람들이 먼저 1차 붕괴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흐름이 있고 그죠? 그 하나의 흐름을 따로 분리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요서 지역에서 있었던 전국시대에 있었던 고조선 세력은 다음에 파동으로서 또 한반도에 이동해서 어떤 정치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초원 세력으로 믿어지는 부역의 혹은 신라 김씨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 그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한반도를 돌았는지 이런 관점으로 상고사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결론이고 그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 한민족의 문화는 보면 시루떡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시루떡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냥 시루떡에 동일한 시루떡인데 사실 시루떡은 층화가 있어요. 그죠? 한층 한층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차를 두고 한반도로 들어왔던 조상들이 어떤 문화,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면 시루떡 한층 한층도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합당하고 문화 코드가 설명이 되고 하면 그렇게 설정된 역사 흐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오늘 전체적 강의 내용인데요. 지금 컴퓨터 이게 지금 안 오신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아니 이거로 계속해요? 아니면 지금 오신 거예요? 컴퓨터 혹시? 예, 그럼 컴퓨터 열고 놓고 할게요. 우선 아까 진인만 우선 작업되는 대로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인이 굉장히 낯설 텐데 사실 여러분들 신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상고사 얘기할 때 신라가 고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하면서 마치 그 육부성씨하고 연결해서 고조선하고 연결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관점은 맞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은 신라를 주도한 창업하고 주도한 기본적인 세력은 진인이었던 박씨들이지 육천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천 세력은 신라 천년 동안 육두품을 올라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주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라라는 정치체도 보면 진인이었던 박혁거세 집단이 단군왕검 사회였고 진짜 원주류고 그 다음에 신라의 육촌 세력은 나중에 전국시대 이후의 고조선, 조선이라고 하는 그 정치 공동체하고 관련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인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와요. 첫 대목에 있지만 거기 보시면 시조의 성씨는 박씨고 휘는 혁거세이다. 주기에서 왕호를 거사관이라 하고 그때 나이가 13세였는데 국호를 살아보려고 했다. 이때 이르러서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았는데 그 표현이 나오죠. 진인은 호를 박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알이 박과 같다 해서 박으로 성씨를 삼았고 거서가는 진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진인을 심각하게 의미 있게 고려를 안 했던 것이 제가 보면 우리 역사학계가 고려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인이라는 세력이 누군가 하고 역추적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 제가 책을 발표한 건데 제가 지금 그 역사를
정리해놓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청나라하고 관련된 숙신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단군 조선이라고 표현하지만 단군 왕건 시대에는 어쩌면 단군 숙신이라는 개념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 있는 모든 역사적 자료를 보면 동북 지역의 최초의 정치 공동체로는 숙신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만주월려거나 이런 데서 주장하고 신차우도 주장했지만 숙신과 주신과 단군, 조선이 다 같은 데서 파생됐을 거라는 건 아마 다 합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단군 숙신이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그림 설명에서 보면 숙신에서 진번으로라고 했잖아요. 그 1번이 누구냐 하면 동북공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중국 학자인 손진기가 동북 민족 원류고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번역돼서 나왔었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숙신이란 명칭은 순과 우임금 때 벌써 보이기 시작해서 상주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역사에 보이다가 지난 때에는 진번으로 칭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번이란 정치 공동체하고 숙신하고 연결된다고 손진기가 주장을 했는데 우리 조선 후기의 학자인 안정복 같은 경우도 동사강목 고이진번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진번의 진은 숙신의 신에서 나오고 후세의 여진의 진은 진번의 진을 따른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관우라고 조선일보 기자하시고 서울대 역사학과 대학원 나오셨던 분이 역사 공부를 해서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 하면 사기에 나오는 조선 진번 가운데 진번은 요와 하류를 중심으로 분포됐던 진변안족의 합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진인이라고 할 때에 이분들이 우리 역사책에서 어떤 공동체냐 하면 진번의 진이라고 하는 공동체, 진한의 진이라고 하는 공동체, 변진할 때 진이라는 공동체, 진한할 때 진이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들이 다 단군 왕검 사회의 적통을 계승한 정치 공동체의 명칭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관점이.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다음 쪽하고 여기 같이 연결해서 여기 지금 점안식 승무의 고가를 하고 단군왕검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네, 잠깐만요 18 18이라고 써놨을 건데 어디 네. 예. 그 뭐죠? 잠깐 저한테 있는데 이거 꽂으셔야 될 건데 이거 꽂혔어요? 리모컨 있어요? 아니 리모컨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 리모컨 제가 가져왔거든요. 없으면 요거를 여기 하나 더 꽂고 한 1분 지나면 여기 되거든요. 그럼 요것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예. 어쨌든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따 저기 화면에서 또 생생하게 보여드릴 텐데, 왼쪽 그림 보시면, 절에서 점안식 하는 장면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점안식 할 때. 보통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점안식을 하면 늘 부처님 머리 위에다가 고깔 모자를 씌워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도에서 점안식을 하면 고깔 모자 씌우겠어요? 중국에서 하면 씌우겠어요? 안 씌워요. 우리나라만 씌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고깔 모자를 왜 부처님 머리 위에다 씌우냐는 거예요.
저 만식을 할 때. 이제 이치적으로는 물질적인 부처님이 이제 개안을 하는 거거든요. 점안식이라는 게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이 그 몸에 실리는 건데 실리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안식을 할 때 고깔모자를 씌운단 말, 우리 문화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단군 할아버지가 바로 고깔모자를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왼쪽에 보이는 그 단군 할아버지 고깔모자 쓴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 하면 조선 후기에 서울 지역에서 무당들이 구슬하는데 12거리를 해요. 12거리를 하는 것을 칼라로 그려놓은 거예요. 칼라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 보면 단군 할아버지만 복식이 하얀 옷에 고깔모자를 쓰고 있어요. 하얀 고깔모자를 쓰고 있어요. 다른 신령들은 다 다른 복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단군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 단군 할아버지 모자 안 쓰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고깔모자가 고대 제정일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권위를 가진 모자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얘기를 보면 이게 갑골문이에요. 갑골문에 하여금 명자, 명령할 명자가 나오는 그 각골문인데, 이 각골문에서 명령이란 글자가 나올 때 상형을 이런 모습으로 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고깔 모자를 쓰고 있는 제사장을 표현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고깔 모자라는 것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샤머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시골에 무당들 굿하는 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무당들이 막 그 춤을 추다 엑스타시에 들어가면 접신을 하게 되면 신의 말을 하잖아요. 그게 공수를 내린다 하잖아요. 그죠? 그때 공수를 내릴 때는 그 표현이 자기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깔모자라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무당이, 지금 무당이라는 표현이 좀 저급하게 들리지만 그게 아니고 제정일치 때 군왕들이 결국은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서 명령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냥 좀 나가다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그것까지 빨리 나갈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책이 제가 쓴 6권의 책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려고 한 게, 제가 30년 동안 백수였기 때문에 명함이 없어서, 제가 책을 쓴 거로 명함을 대신한다고 지금 책을 보여드리는 건데, 저러한 책을 썼어요. 제일 앞에 책은 부여족에 관한 책이고, 두 번째는 신라 김씨들에 관한 책이고, 세 번째는 환웅에 관한 책이고, 네 번째는 문화코드 읽은 거고, 다섯 번째가 사만이 형성될 때까지의 통사로 정리해 본 거고요. 여섯 번째가 지금 문화 읽기로 해서 작년에 책이 나온 거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지금 금방 말씀드렸고, 보세요. 아, F5로 할게요. 그렇죠. 어쨌든 제목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강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강의를 오늘 하려고 하냐 하면, 제가 새로운 학설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문장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삼국유사 황룡사 구충탑조에 보면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셔서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 소상 앞에서 일주일을 열심히 하셔서 기도한 공력으로 문수보살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문수보살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 국왕은 사카족하고 관련이 있는데 하고 표현을 한 다음에 뒤에
문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동이 공공의 족속과는 같지 않다고 해서 신라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신라 김씨 왕들은 사카족하고 인연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그 이전에 신라를 주도했던 사람들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동이 공공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동이와 공공이 어떤 세력인가 하고 이제 추적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해놨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은나라 무정 때 단군 조선이 붕괴되는 기사가 이승유의 제왕운기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때 무정 8년에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하고 관련해서 진번의 진, 진국의 진, 진안의 진, 변진의 진으로 등장하는 바로 이 진인들이 한국사에서 단군 왕검 사회의 혈통과 문화를 계승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 주장이. 그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는 기자조선은 한시조선으로 변동되었다가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 공격을 받고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마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사안은 간단해요. 단군 왕검 사회가 주력으로 이동하는 그 흐름 속에 진한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시대 그러니까 주나라 무왕 이후에 공백기가 있다가 요서지역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정치체가 한반도로 들어왔을 때는 마한이라는 정치체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신라 김씨 왕족하고 부여계통은 초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변한이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삼한이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를 분석해보면 상당히 문화를 굉장히 잘 읽어낼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 쪽에서 강의를 조금 한 5년을 해봤는데 지금 강의 자료가 제가 2시간짜리를 거의 4, 50강을 할 정도로 강의 자료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다 나눠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문화를. 어쨌든 제가 아직 한계는 있지만 그 2시간짜리 50 파워포인트 2시간짜리 50강을 준비한다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 문화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건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진인이라는 흐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단군 왕검 사회가 은나라 무정 때 붕괴가 되면서 요동반도 남부하고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확산되면서 진국이란 정치체가 형성이 됐고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또 이동해서 진안이 됐고 그래서 박혁거세가 바로 제 관점에서 보면 단군 왕검 사이에 직계 혈통과 문화를 계승한 집단이라는 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징비록 아마 부도지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부도지의 루트하고 제가 지금 단군 왕검 환웅에서부터 단군 왕검 사이에서 이동하는 루트가 같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징비록이라는 것이 말대로 실제로 텍스트가 남아 있다면 우리가 진짜 삼고사 복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거기에 아마 다 담겨 있을 거라고 추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신라를 얘기할 때 자꾸 신라 육성하고 고조선하고 연결시키는데 그 관점보다 그것도 맞지만 이 진인들로 해서 원주류를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은 육부 세력으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 부분도 보세요. 이게 이제 이병도 선생이 삼국사기를 주석하면서 각주를 달아놓은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신라조에 두의 통전에는 그 선전은 본시 진안의 종족인데 그 나라가 백제 고구려 두 나라 동쪽에 있으며 라고 한 것을 이병도 선생이 어떻게 각주를 해놨냐 하면 신라가 진안의 후예인 것처럼 말한 것은 양서 이래의 오전이 잘못 승습된 거고 그죠? 신구양 당세는 분명히 변안의 후예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역사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마한은 고구려, 변안은 백제, 신라는 진안 이렇게 배웠죠. 분명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약간 미워하기도 하는 선생인 이병도 선생께서 지금 뭐라고 지금 각주를 쳐놨어요. 신라를 진안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전거를 어떻게 돼요? 신당서 구당서에는 신라는 변안의 후예라고 했다. 실제로 요 기록이 맞아요. 밑에 보시면 원문이거든요. 신라국 본 변한지 묘해라. 신라 변한 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당나라의 역사서에 신라를 변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저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역사 상식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병도 선생이 저렇게 각주를 쳐놨는데도 제가 강단사학자들이 이걸 해명하는 걸 못 봤어요. 사실 우리가 단군 시대 뭐 이렇게 다 상고사를 복원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제아에도 그렇지만 강단도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아니 신당서 구당서에서 신라를 변환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아무도 논문 발표 안 하고 설 해명을 안 못 하고 있는 거라고요. 본디 변환이 중문에 있는 변환을 이야기한다고요. 이게요? 본디 변환이 중문에 있었다고요. 아니 이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병도 선생 말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 뭐 이병도 말을 전하는 건데 어쨌든 이병도가 저렇게 각주를 쳐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제 관점은 오늘 제가 강의를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말한 보세요. 아까 말한 그 자장 스님이 문수보살을 하고 한때 신탁을 받는 과정에 나오는 대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이 공공의 족속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하면 저 보세요. 아까 이병도 선생이 말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신라는 박혁거세가 주도하던 진안에서 김씨 왕족이 주도하는 변안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문장하고 같이 오버랩이 되잖아요. 이때 자장 스님 때는 김씨들이 왕이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찰리 종족의 왕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 이전에 주도했던 동의공국하고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는 김씨, 박씨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넘어간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김씨들이 삭하고 그래서 지금 신라 김씨들의 모든 문화가 천산 주변에 있는 문화들하고 굉장히 그 연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신라는 분명히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했던 진안에서 김씨가 주도하던 변안으로 바뀌었던 거는 제가 보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지금 공공이 나왔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공공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던 집단이 20세기 초반에 명절 때 의식이 있을 때 쓴 모자예요. 근데 모자인데 보면 공공대산 건목 개천관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 모자가 바로 고깔 모자의 시원이라는 거예요. 동북아시아의 전체 문화에서 고깔 모자의 시원인데 갑골문에서 이 고깔 변자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요거는 양손이거든요. 양손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고깔 변자가 나오고 여기 갑골문의 상형이거든요. 또 다른 방식으로 고깔 변자는 뭐냐면 궁룡이거든요. 이게 왜 지금 몽골 사람들이 파워를 지면 81개 기둥에다가 이렇게 하면 가운데 이런 문양이 나오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누구죠? 장수왕 때 광개토 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동 호우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것의 일부가 신라로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신라 무덤에서 나왔는데 그 호우에 보면 호우총에 보면 여기 샵처럼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인호 선생은 우물정자로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당신들이 천손이라는 개념의 사인으로 썼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늘을 받들든 떠받들든 천손의 후예라는 개념으로 고구려인들이 이 사인을 썼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공족이 가지고 있는 저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헌에서 삼국지 한전에서 위서 한전에서 뭐라고 소도라는 얘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소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귀신을 믿음으로 구급에서는 각기 한 사람을 뽑아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이 사람을 천군이라 했을 때 저건 중국식 표현이고 우리한테는 단군이거든요. 저 천군이 단군인데 또 이를 여러 나라에서는 각기 별읍이 있는데 이것을 소도라고 하는데 그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달아놓고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단군 왕검 사이의 문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바로 공공의 문화라는 거예요. 보세요. 공공이란 사람들이 이 공짜를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소도, 여기가 땅이 소도거든요. 소도에 지금 큰 나무를 세웠잖아요. 입 대목을 했잖아요.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공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북아 문화에서 무의 문화의 근시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풍류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단군왕검 사이에 무의 무속문화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뿌리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공공이라고 했잖아요. 공공이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일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신석기 시대 중후반기에 황하 문명을 주도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각골문에서 설명해서 보면 공짜가 나오는 거예요. 두 손을 떠받드는 거. 쌍수 거동 위공이라는 거예요.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떠받드는 동작을 받들 공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공족은 공족이거든요. 뭐냐면 공공족은 이 공을 떠받들던 사람, 땅에서 하늘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웅도 하늘 세계에서 내려와서 홍익인간 하는 정신이 나오고 하는 것도 종교 문화가 거기서 파생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지금 제 생각은. 그럼 공공이란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실제로 공공이란 사람은 여러분들 찾아보면 제가 공공만 추적해서 책을 쓴 게 처음에 680쪽을 쓸 정도로 자료가 풍부해요. 사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순이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인금에게 공공을 유릉으로 유배시켜서 북적을 교화하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단군 왕검 사이가 언제 생겼다고 해요? 요인금 말년 무진년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공공이라는 코드를 집어넣으니까 순임금이 순수를 마치고 와서 요인금에게 요인금 말년에 그죠? 공공을 북경 지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유릉이 지금 북경인데 여기 중국 역사지도집이거든요. 보시면 공공 세력이 바로 황하의 만곡점에 사는 거예요. 원주지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지에도 보면 분명히 공공은 그쪽에 살아 태백산 쪽에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쪽이죠. 왜냐하면 서안 밑에 태백산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공공성으로 왔거든요. 여기 역사도 북경대 역사학계에서 발굴까지 끝났어요. 공공성이란데 제가 현장도 답사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 금방 이거는 뭐 할 얘기 시간이 그러니까 어쨌든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왕검이 당묘 주기 50년 경인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공을 넣으니까 분명히 시간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군왕검이 건국한 게. 그런데 조선 후기에 허목이 쓴 동사에 보면 환인이 생신시를 열고 시교 생민지치해서 사람들이 따랐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문장에 보면 상고 시절 초기에 환인 씨가 있었고 환인이 신 씨를 낳았다. 신 씨가 처음으로 생민의 정체를 가르친 백성들이 귀했고 신 씨가 단군을 낳으니 신단서 아래 거쳐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도당시 요인금 주기한 지 25년이 되는 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이 문장을 가져온 거는 단군왕건보다 더 들어간 환웅 신시 씨의 정사적인 자원의 자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군 지금 신시 씨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허목이 어떤 역사적 데이터 혹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아마 저 표현을 썼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공이 유주로 이주했잖아요. 사기 오제본자하고 상서 뭐 괄지지에 나오는데 괄지지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옛 공성이 단주 연락현 지경에 있는데 전에 내려오기로는 순위 공공을 유주로 유배시켜서 이성에 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명 일턴자하고 순천 무제도 나온다. 그 자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6월 30일 날 여기 답사를 가요. 실제 다시 가는데 실제 지금 거 가면 북경에서 65km뿐이 안 떨어져 있어요. 저 위치가. 근데 여러분 더 놀란 거는 지금 미룬 현지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요 사진이 지금 운봉산이에요. 운봉산인데 이쪽 앞에 쪽에 공공성이 실제로 있어요. 유지만 남아있죠. 이게 지금 북경대학 자원학과에서 이렇게 그 동네 가면 간판을 가져놓은 건데 공공성 위치를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단군 왕검 사회하고 공공하고 연결시키면 개국의 연대가 맞아 들어가고 위치가 북경 북쪽으로 초기에 들어오는데 더 기막힌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초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그 공공성 앞을 흐르는 강이 조선하였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신백강 선생이 했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맞아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맞아 들어가죠. 이름이 맞아 들어가죠. 위치가 북경 그 위치도 근거가 나오죠. 그 앞에 흐르는 강이 조선하였죠. 예. 근데 지금 여기 답사 갔을 때 찍은 건데 보세요. 백단 반점이고 백단촌이잖아요. 이게 제가 묵은 그 빈관에 현관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 달을 답사를 다녔어요. 요서를 한 달을 답사를 다니다가 요서 지역에서 대능아 상류에서 버스를 타고 미룬으로 들어가는데 도착한 시간 저녁 8시 반이었어요. 겨울에. 그래서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에다 내려달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택시기사가 내려다준 집이 이 집이에요. 깜깜한 밤에. 그래서 배낭을 내리고 밥 먹으러 나오는데 아니 백단촌 당지부 백단촌민위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단군 왕검의 문화 중에 우리가 많이 지금 익히 하는 게 박달산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그 수서 약간 그냥 넘어갔는데 중국에서 지명에 단목단자를 쓰는 거는 저 동네뿐이에요. 중국 역사 지도집을 다 뒤져봐도 저희 단주거든요. 단목단자를 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저 동네가 단군 왕검이 출발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백강 선생이 조선을 찾으시면서도 굉장히 이제 신백강 선생은 아마 그때까지 제 책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공성 앞에 흐르는 강이 조선하였다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구조가 아니고는 조선화가 그 큰 강 이름이 조선화일 수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죠? 있을 개연성이.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보시면 실제로 저게 조선화 지도거든요. 지금은 현재 조화예요. 조화인데 이 조화가 신백강 선생에 의하면 저 발원지를 박달산이라고 했어요. 신백강 선생도. 박달산에서 내려와서 물이 공공성 앞을 흐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게 미룬수거라고 해서 북경 사람들이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경총여하고 완기공 행정령하고 지금 문헌에서 밝혀졌고 원나라 때까지도 밝혀졌고
그 아마 10백강 강의 들으신 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다가 청나라 때 가서 조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국의 그 왕조들이 수도가 늘 서안, 낙양, 개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원나라하고 청나라 이쪽을 넘어오면 북경 쪽으로 이제 그 수도가 바뀌잖아요. 근데 청나라 때는 아니 수도 바로 앞에 65km 또 지금 같아도 지금 북경 사람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 그 강 이름이 조선한 거예요. 그죠? 뭔가 깨림칙하죠. 그죠? 아까 역사 공정 얘기했잖아요. 뭔가 이건 감추고 싶은 비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하를 조하로, 조선을 뺀 거예요. 그래서 조하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 아마 신백강 선생 강의를 들으신 분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신백강 선생이 확실하게 고증을 한 거니까 이렇게 보여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다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요서 지역에서 답사를 갈 때는 이렇게 고북구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경 지역에서 동북 지역으로 가려면 여기가 빠른 집 첩경의 루트예요. 철도, 고속도로, 국도가 다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신석기 때부터 동북 지역하고 연산을 넘어가면 동북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홍산문화 지역이에요. 그게 소통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단군 왕검 세력들이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확산되면서 홍산문화 지역 전체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단군 왕검의 문화가 확산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홍산 문화 지역하고 이제 연결을 하면 우리가 곰토 템하고 연결하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게 유주. 네, 유주. 그래서 어쨌든 조하가 흠정 열아지의 조하로 계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은 공공이라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가 단서를 가장 강력한 걸 하나 가져왔는데 관자 규도편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물가에 사는 사람의 7알, 육지에 사는 사람의 3알이 공공에 속했다. 그들은 하늘의 세력을 타고 천하의 요충지를 제압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원래 중국 사람들은 2002 월드컵 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염황지손이라 했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수사를 할 때, 레토리가 할 때 우리는 염황지손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2002 월드컵 때 치우를 들고 전 세계 치우는 우리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생겼어요? 중화삼조당 생겼죠. 중화삼조당에 염제, 황제, 치우를 모셨어요. 그래도 공공은 뺐어요. 제 책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신화자료 다 갖다 해놨는데 중국 애들은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사망에 공공을 절대 안 넣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료를 찾아보면 공공이 신석기 시대의 중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집단인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공공의 자손이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신화 구조를 보면 황제계가 내려와서 탕록대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공공애들하고 경쟁하면서 공공애들을 축출해요. 그러면서 황제 문화를 구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여줬듯이 공공이라는 세력이 바로 중원 지역에서 하늘을 섬기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신 문화를 만든 창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하고 풍류도에서 접하군생하고 하는 이상적인 그런 그 관념을 만들어낸 게 바로 공공인데 황제는 사실 그런 종교 문화를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처음에 내려가서 중국 신화구조에 뭐가 나오냐 하면 황제의 손자인 전욱대가 되면 아까 공자가 있었잖아요.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를 끊는 작업을 해요. 신화적으로 절지천풍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샤먼들, 능력 있는 샤먼들이 천상하고 대화하면서 하늘의 뜻을 전하는 거를 다 못하게 하고 우리만 하겠다, 나만 하겠다, 황제 나만 하겠다는 식으로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를 동북쪽으로 가져와서 끊임없이 하늘하고 소통하면서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하려는 정신문화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그게 박씨 집단까지 계속 유지됐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유라시아 문명 전체에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을 하늘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집단이 우리가 지금 제일 강력한데 1, 2년이 아니고 지금 단군신화로만 해도 기원전 2200년부터 적어도 신라 초기까지 이동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가 지향했던 공동체를 운영하는 목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2500년 정도를 그 가치가 주도적인 가치였던 국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 뭐예요? 그죠? 가장 이상적인 천국을, 지상천국을 만들려는 가치가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정문하고 함께하는 문화고, 그죠?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 사람 누가 가다 길에 쓰러져도 그냥 암 쳐다보지도 않는다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 지나가다 몰라도 가서 그 상황을 살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외국 나가면 그게 평안한데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학교 교육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계속 받은 거예요. 도의 문화를. 그죠? 함께 살고 공생해야 되고 어질게 이웃을 도와야 되고 나눠야 되고. 그죠? 근데 그런 정말 유라시아 문명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했던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가 착취하려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베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늘 베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조상을 둔 게 우리 한민족이고, 한민족이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라시아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런 하느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고대사가 필요한 거예요. 고대에서 진실을 밝혀서 고대에서 생명수를 다시 퍼서 우리가 다시 이 통일조국도 통일 이후에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그런 문화, 민주주의보다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이런 고대사를 정립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임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향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거 산해경에 보면 고조선하고 천덕 사람들 물가에 사는데 물가에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선이. 그런데 중국 학자가 앞에 그 문장을 설명한 거예요. 이건 최근에 제가 중국에 가서 책 사온 데서 지금 번역한 건데, 이는 공공씨가 고대 불학사의 최강자였음을 말한다. 신석기 시대. 공공은 복희 시대 말부터 고신시 시기까지 세상의 우환이, 이 표현이 재미있는 거예요. 황제계의 입장에서는 공공이 최강자이긴 한데 자기네 세상의 우환이었다는 거예요. 공공의 자손들이 사는 부락 모든 관리에 따라서 공공시라고 했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들의 동맹부락 역시 공공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됐다 했는데, 이걸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북아시아 정신문화에서 천손문화의 주류고, 황제계는 우리보다 그런 정신문화를 못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인금 말에, 여러분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유학을 하시는 분들은 요순시대라고 해서 무슨 황금시대처럼 말하죠.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신라에서 초기에 정치 공동체를 움직일 때 화백제도를 했죠. 화백제도가 바로 공공이 하던 제도인데, 그 무리들이 하던 제도인데, 이웃 여러 공동체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CEO를 하던 시스템이에요. 대표를 뽑아서. 그게 선양제도거든요. 그런데 선양제도를 깨부신 친구가 바로 요임금인 거예요. 요순시대인 거예요. 거기서 우나라가 되면서 왕권이 핏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주변 공동체 리더들이 모여서
누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주면 제일 좋을까 해서 리더를 뽑던 제도에서 요순 시대를 지나면서부터 중국에서는 왕권이 나오면서 혈맥으로 권력이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어떤 종교 시스템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뭐 분이 있는데 아들이 그 개성감은 좀 싫어하죠. 그죠? 왜? 아버지는 유능한 종교적 지도자인 거는 알겠는데 아들이 그렇다는 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화백 제도를 하던 시스템을 우리는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국이라는 정치체가 충청도에 있을 때 소국이 50개국이 됐는데 진왕은 늘 돌아가면서 뽑았어요. 그건 기록에 나와요. 그러면 그 진왕의 문화를 가지고 진국의 문화를 가지고 경상도로 들어왔던 진인들이 바로 화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화백 정치라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뭐 권력 개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헌은 지도자는 화를 중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세력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조정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시스템을 하면. 왜? 그래야 이견이 있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면서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덕목도 우리 DNA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조선은 미룬현 공공성에서 홍산문화지역으로 확장하면서 동북지역의 역사를 주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환웅인 공공씨가 공공성으로 왔다가 그들의 세력이 동북으로 확장되면서 요서지역에서 단군왕건사회가 1000년 정도 유지가 됐을 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럼 잘 아시다시피 우아량의 그 여신묘에 보면 곰발자국, 곰발을, 곰발을 흙으로 만들었고, 이쪽도 흙으로 만드는 곰턱을 만들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여신묘에 보면 발굴 현장에서 그 발굴한 기록을 보면 곰 토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토템이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곰 토템이 여신의 가장 옆에 있어요. 가장 크고. 그래서, 여러 토템이 있는데 후기 홍산문화를 주도한 거는 곰 토템적일 거다 하는 게 지금 학계 일반적이거든요. 그 여신묘 앞에 가면 적석총들이 많이 있는데 철길 밑에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서도 지금 곰 아래 턱뼈가 나왔어요. 홍산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후기 홍산문화를 주도한 것이 곰 토템 부족이라는 게 지금 고고학자로 확인되는 거죠. 왼쪽에도 보면 쌍수거든요. 곰머리 양쪽에 있고 삼공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곰 모습에 사람하고 오버랩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곰 할머니 제사장들의 상징 표시였거든요. 펜던트였을 거라는 거죠. 왼쪽은 제가 보면 왼쪽은 왜 이거 구멍 세 개 뚫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사람들이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 발굴한 사람들도 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보면 저게 곰 할머니들의 삼신의 상징이에요. 삼신의. 조선 후기에도 보면 지금 여기 우리 박물관에 가면 민속박물관에 가면 삼신상을 차려놨어요. 그러면 삼신을 새 그릇에다가 쌀을 올려놓고 고깔 모자를 씌워놨어요. 그러고 조선 후기의 삼신을 어떻게 모셨냐 하면 작은 항아리 세 개를 운목에다 놓고 삼신을 모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석기 시대의 삼신은 지금 우리가 아는 삼신은 환웅 환인 아니 한인 환웅 단군을 삼신으로 생각하시는데 목애자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할머니 삼신, 어머니 삼신, 딸 삼신인 거예요. 3대가 계속 돌아가면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수준에 맞게 상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가 어머니가 단도가 되면 아기를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되면 또 처녀가 또 시집을 가서 또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이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의 그 궁이. 그런 게 아마 이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마크. 아니, 저건 지금 옥으로, 옥에다가 저렇게 구멍을 3개 뚫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마찬, 이게 밑에, 밑에 받침이 있는 게 아니고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후기 홍산 문화를 주도했던 곤부족과 중원의 앙수 문화를 주도하던 환웅 세력이 만나서 단군조선이 탄생했고, 이들이 한국 고대사에 보이는 지인인의 뿌리라는 게 제가 새롭게 지금 주장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인인을 이렇게 중요하게 안 봤다는 거 지금 제 말은. 근데 알고 보니까 지인인이라는 코드가 한국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더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을 쭉 하지만 다 어느 정도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단군왕검 사회가 1000년 정도 유지되다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승유가 제왕 운기에 나온 글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단군은 제고축 요인구가 동시대 무진년의 나라를 세워 우순을 지나서 하나라 때까지 왕위에 계시다가 은나라 호정축 무정을 8년 을미년에 아사달 산으로 들어가서 신이 되니 나라를 다스리기를 1028년이고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해요. 그 후에 164년이 지나서 기자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봐서 이 문장을 제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저것이 이승효가 책을 쓸 때까지 어떤 우리가 지금 모르는 텍스트가 없었으면 164년이라고 특칭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추론을 했으면 150여 년 전, 160여 년 전 이렇게 하지 164년이라고 특칭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승유 때까지 어떤 문헌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164년이 지나서 기자가 왔다는 것이 기록이 전해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문헌 비판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군왕검 사이가 아사달로 이제 들어갈 이때가 이제 요동반도 남부하고 서북한 지역으로 단군왕검 사이가 직접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환단국이 좋아하시죠? 환단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무정, 제왕운기의 무정기사가 제가 곧 똑같은 데를 찾은 거예요. 환단국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단군세기 21세 단군 소태 때 제위 47년경에 은나라 왕 무정이 전쟁을 일으켜서 귀방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대군을 이끌고 삭도 영지 등의 나라를 침공하다가 우리 군사에게 대패해서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쳤다 돼 있어요. 이게 환단국이 기록이에요. 근데 아까 앞에서는 이승유 기록에서는 우리가 단군왕검 사이가 붕괴되고 아사달산으로 단군왕검은 들어가고 164년의 공백기가 있다가 후조선이 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승유가 전달을 해온 문장에는. 그죠? 근데 같은 사건을 가지고 환단고기에서는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단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주역의 수화 기재편에 보면 고정축 무정이 기방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 주역의 단서는 있어요. 요거를 말할 수 있는 단서는 이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환단고기를 이해할 때, 팩트를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문헌 비판을 하면서 봐야 될까를 생각해 볼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반대로 돼 있잖아요. 보시면 갑골문에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은나라 무정이 귀방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기록이 나와요. 갑골문에는. 근데 실제로 무정 때 나나 지역 적어도 고죽국 주변을 공격한 중국 기록도 없고 현재로선 고각 증거도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현재까지는.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단군조선이 왜 무너졌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이승유 그 해서.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무정 때까지는 그 은나라가 굉장히 조그만 공동체였어요. 중원에. 그렇게 해서 북방 세력, 동이 세력, 남방 세력, 서융 세력들이 계속 사실은 상나라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무정이라는 사람이 은나라를 중흥시킨 군주로 대접받는 이유가 무정 때가 되어서 은나라의 영역을 굉장히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정의 부인인 부호하고 부부가 함께 전쟁광이었어요. 그게 갑골문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확장을 시키는데, 그때 갑골문에 보면
북쪽에 있는 토방 공방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 2만 3천 명을 동원했다는 게 갑골문 기록에 나와요. 갑골문은 사실 지금 100년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연구할 수 있었던 게. 그리고 무정이 서북쪽, 북쪽 토방 공방 기방의 유목민들을 주력을 무너뜨렸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 거냐는 거지.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시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주역의 소화 기재편이 기방을 공격해서 없었단 말이 나왔죠. 근데 갑골문에 무정이 주력으로 공격한 게 북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군사 행동을 한 게 계속 나와요. 그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당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반농 반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긴 장창을 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정 세력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럼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죠. 서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무정이 귀방을 공격해서 무너뜨렸을 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유목하든 반농 반목하든 사람들이 동쪽으로 왔을 거라는 거예요. 나나 동쪽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던 단군 왕검 사이는 농경을 하던 사람들이고 쉽게 말하면 진짜 그야말로 착한 공동체였어요. 그죠? 근데 말 타고 막 싸움질 잘하는 애들이 밀려드니까 단군의 주력들이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면 지금 이 무정이 귀방을 공격했다는 주역의 기록, 갑골문의 기록 이런 걸 다 해서 보면 단군 왕검 사회가 왜 무너졌을까다도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마치 훈족, 우리가 훈족 알잖아요. 훈족이 헝가리 병원에 들어가서 그죠? 게르만들 이동시키듯이 은나라 무정이 북방에 공격해서 귀방 공방을 공격해서 귀방을 없애고 토방도 없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밀려갔을 때 동쪽으로 밀려왔을 때 그야말로 훈족이 밀려들어가듯이 밀려오니까 단군 왕검 사회의 주력이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단군 숙신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쭉. 그래서 지금 제가 설정한 논리에서는 숙신 청나라를 여진 이걸 우리한테 편입시킬 수 있는 논지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손진기도 숙신하고 진번하고 연결된다 하고 여진하고 연결되는 걸 얘기했고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듯이 단군 소전, 단군 주신, 단군 숙신 같다고 보면 결국 이 단군 왕검 공동체에서 주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일부가 이쪽으로 갔을 텐데 이들이 숙신이 되고 나중에 청나라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만주월류고에서 그러잖아요. 사만 사람들하고 자기들이 갔다고 하잖아요. 흠정 만주월류고에서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청나라 황실에서.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논리체계로 가지고 단군 왕검 사이에 이동사를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 제가 마한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들어왔을 때 한반도는 천년 동안은 단군 왕검 사회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전국시대 연나라 공격을 받아서 요서의 한시조선과 요동의 진번이 평양과 황해도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진인사의 주력이 남으로 밀렸고 이들이 진국이 됐고 뭐 이런 관점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보시면 지금 왼쪽은 제가 답사를 가서 간 건데 요동반도 남부에 가면 대형 탁자식 고인들이 다 요동반도 남부에 있어요. 두 군데에서 요동반도 남부하고 서북한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 탁자식 고인들이 지금 여기 가면 표지판에 기원전 12세기에서 13세기에 이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관점으로 보면 고인돌 문화는 단군 왕검 사이에 무덤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봐요. 요동반도 남부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서북한 지역에서 제일 큰 것이 구월산 앞에 전방 500m 있는 이 예, 구월산 앞 전방 500m 있어요. 관촌리 이게 북한에서는 관산리 이 고인들이 제일 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승유가 아니 누구죠? 일연 스님이
그 얘기할 때 각주 그러니까 네 줄을 칠 때 삼국유사 네 줄을 칠 때 보면 마치 단군이 구월산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많이 써놨어요. 그 그 당시에 일연 스님이 수집했거나 추론한 각주에 그 안에 문장 안에 각주를 쳐놓은 데 보면 그 단군 왕검이 들어온 데가 구월산인 것처럼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제 관점처럼 여기가 제일 구월산 앞 전방 500m에 있는 이 고인돌이 제일 대형 고인돌이라면 그러니까 결국 이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이 단군 왕검 사회 안에서도 주력인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강화도에 있는 참성단을 우린 단군 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죠. 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 지금 최근에 자꾸 논의하듯이 단군 왕검 사회가 요서 지역에 있었다면 기원전 2003년부터 흔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논쟁하고 있는 그 한사군 문제로 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까지 곁들이면 결국은 전국시대 후기까지 조선이라는 공동체는 한반도에 없는 게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내 거기 한사군도 거기 있다가 망해서 한사군이 거기 나왔다고 아니 그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견해로 보면 한반도하고 단군왕검 사회하고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안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강화도에 참성단을 단군 할아버지가 지었다고 할 수 있는 논거는 지금 제가 진인의 논거로 하면 기원전 13세기부터 1000년간 한반도는 단군 왕검의 후예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단군이 지은 참성단을 지었다는 설명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진인의 시각으로 봐야. 아니, 여러분들 흔히 전국시대 고조선 요서에 있다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요서에 있는 단군 할아버지들이 단군들이 강화도에 제단을 지고 일부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단을 짓고 천재를 지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시조선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 관점이니까 틀릴 수는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기자조선에도 논쟁은 많지만 최근에 기자에 관련된 자료들이 좀 나오잖아요. 고고학적 자료도 자꾸 나오고 하는데 긍정을 하더라도 기자조선에서 한시조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마한에 처음에 마한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주력이 한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사기에도 단서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좀 복잡한 거고 그 보면 관자나 위력에 나오는 조선이 한시조선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코드가 이거예요. 아실 거예요. 잠불은 얘기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논문도 한번 썼거든요. 그 단군 아키즈 발표를 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잠불은에 보면 원문에 이 잠불은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성씨고예요. 중국에서 발생한 성씨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정리해 놓은 게 잠불은인데 그 잠불은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전국시대 서주 왕실과 동성인 희성으로 한나라의 제후였던 환숙의 후손과 관련된 성씨는, 그죠? 모두가, 그죠? 모두가 희성의 후예로서 한씨라는 거예요. 주나라 왕성이 희성이잖아요. 왕성이 희성인데 한숙부터 해서 한시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고, 그런데 옛날 주나라 선왕 때, 역시 한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전국시대의 희성의 후예인 한숙 계열의 한씨가 아니고 주나라 선왕 때의 한후 제후가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기국은 그 나라는 연나라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시의 운학이 여기서 시는 시경을 말해요. 시경을 말하는데
보피 한성. 저 넓고 넓은 한성은 연사소환, 연나라 병사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북경 지역, 지금 고한에 가면 저 한국이 있어요. 제가 답사도 갔다 왔는데, 그 한우가 살던 성은 연나라 병사들이 지어줬다고 지금 시경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기후, 한서, 역성, 한. 이걸 지금 보면 이병도도 그렇고 윤대현 선생님도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 후에 한서, 역성, 한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봐요. 전국시대의 희성에, 희성하고 관련된 중원제가 한시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시성이 하나의 발생하는 거고, 그 이전에 북경 아래에 있는 한국의 한시성이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이 사람이 앞서잖아요, 한우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쭉 설명을 나와서 기후의 한서, 북경 밑에서는 시경에 나오는 한우 한국의 서쪽에서 역시 한성을, 한시성을 칭했다는 거예요. 이 문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한서가 조선의 옥이라든지 한동의 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요걸 가로를 치면 바로 한우가 위만에게 소벌당해서, 공격당해서 천거해중.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위만한테 공격받아서 이동한 조선은 시경에 나오는 한후 한국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이건 윤대현 선생님도 이병도 선생님도 다 오역을 했어요. 지금 저처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후기, 적어도 전국시대의 조선의 국왕은 한시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국이 언제 무너지냐 하면 기원전 756년에 진나라, 서쪽에 있는 진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건 기록에 나와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적어도 기원전 756년이 넘어서는 타임이 오면 기자가 서로 왔다 해도 왕통이 기자에서 한국의 한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을 쓰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뿌리라는 거예요. 변한의 한이. 그러니까 그 한들은 다 그때는 한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진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진인의 공동체는 진한, 변인의 공동체는 변한, 마인의 공동체는 마한. 그러니까 한이라는 것을 칸으로처럼 뒤에 붙이는, 공동으로 붙여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이거를 보세요. 지금 기존의 학자들이 그걸 제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못하고 이병도 선생은 한서를 한동의 오기로 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저 통쾌할 거예요. 그죠? 이병도 그 대학자지만 이렇게 오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서의 서장은 잘못 써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윤내연 선생은 뭐라고 했냐 하면 한서는 고조선 한국의 서쪽에 있던 기자조선 이렇게 했어요. 아시다시피 윤내연 선생은 대고조선이 있고 서쪽에 기자조선이 작게 있고 요 작은 기자조선이 나중에 한사군으로 바뀌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저 하여튼 윤내연 선생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드도 제가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 후기 한치우는 맞아요. 한후 한국이 위만에게 공몰 당해서 바다로 옮겨갔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6월 30일 답사 갈 때 저 한국도 가요. 제가 한국도 갔다 왔는데 지금 토성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토성으로 실제로. 근데 1800가구 정도 사는데 지금은 다 위구르족이 살아요. 재밌게도 한족이 안 살고 한성 안에는 지금 위구르족만 집성촌으로 살아요. 근데 택시 타고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한족하고 결혼 안 한대. 자기들끼리 한대더라고. 지금도 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간판에 가면 대한체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명칭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잠부론 전교정이라는 책에서 보면 각주에서 한서는 조선의 옥이라고 청나라 사람이 얘기했어요. 왜요? 한서는 조선의 옥이다. 이 사람도 뭐예요? 한서를 조선으로 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명나라 때 곽조경이라는 사람은 선왕, 이렇게 나왔잖아요. 선왕 때의 한국이 동으로 동천해서 조선을 이루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조선은 단군왕검 사회로서 은나라 무정 때 붕괴돼서 이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 나오는 참진짜 혹은 별신짜, 별진짜가 들어간 정치 공동체의 뿌리고 은나라 무정 이후의 요서 지역에 다시 발흥해서 정치 공동체가 생겼던 조선의 후예들은 한시조선이고 그것이 만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시차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무덤에서는 재정일치의 무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장품이 나와요. 근데 마한 시기가 되면 이제 샤먼적 의대기는 빠지고 무기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진안의 흐름과 마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전국시대의 조선의 국왕은 한시였다는 거죠. 지금도 한시들 계시죠. 지금 저기가 현장이에요. 제가 갔다 왔어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시라 교수예요. 우시라하고 제가 대학에서 제일 친해서 지금까지 40년째인데 늘 사실 우시라 강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가 늘 그런 토론을 하고 민족 정체성 문제 이런 걸 늘 토론을 하면서 같이 공부한 거예요. 지금 토성도 거기 남아있어요. 한국에. 오한이 지금 어디 있죠? 북경에서 남쪽으로 45km 가면 남쪽으로 45km 가면 낭방시라고 있어요. 낭방시, 고안, 낭방시로 있어요. 하여튼 검색을 해보시면 하여튼 남쪽으로 45km 지도 검색하시면 거기 낭방시, 고안이요. 그렇게 해서 마한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단군 조선이 있던 터에 164년 동안은 공동체가 결집이 안 된 상태로 있다가 기자의 무리가 들어와서 결집을 해서 기자조선을 출발했다가 북경지역에서 넘어온 한시들이 조선의 후기를 장악해서 한시조선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큰 틀에서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건 논쟁은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한시조선 여기 들어왔다 안 왔다 이건 또 다른 논쟁의 문제인데 어쨌든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진안과 마한의 정치 공동체의 주도 세력이 누군지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게 고고학적인 발견을 했을 때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보면 이거는 토론하지 마세요. 여튼 제가 그냥 해놓은 건데 이게 지금 전국시대 후기의 사기에 보면 조선 진번이 같이 있는 거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진계파동 때 만약에 들어왔다면 조선 진번이 들어왔는데 이 세력들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번이 변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화평이라고 하죠 우리. 그러니까 중국의 그 언어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진번일 때 이미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가 요동반도 남부가 단군왕검사의 주력들이 왔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안인들하고 변안인들이 합쳐진 공동체가 진번이라는 거예요. 아까 아니 그 저건 제 얘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그 조선일보 기자 했던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뭐 논쟁을 떠나서 일단 흐름을 그렇게 읽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강단학계의 문제, 상고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논문을 다 찾아서 읽고 그분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사만의 정체성도 아직 학계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사만이 도대체 한 사만이 어떤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동체를 리드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저 단군 할아버지가 문제인 게 아니라 바로 사만조차도 안 돼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제 입장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제가 입론은 했지만 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30년을 바쳐서 상고사의 흐름과 맥락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만이 차지해 그 다음에 사만 일통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족 공동체를 결합시킬 때도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되면 사실 제일 문제가 뭐예요?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정체성 통합하는데 사실 제법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거의 고구려 정통론에다가 신라는 아예 거의 가르치지도 않는다거든요. 국사에서. 실제로 그렇대요. 그 북한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봐요. 우리가
그 사만일통을 하고 단군 할아버지가 새로 부상한 게 몽골 침략 이후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냐 하면 사만으로 분립됐다가 사만일통이 됐다가 또 후삼국이 벌어졌다가 또 고구려가 통일했다가 고려 초기까지도 사만 분립적인 정신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원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찢어지고 싶은 사만으로. 이제 그러면서 몽골 침략을 당하고 그때 생각하는 것이 더 근원적인 뿌리부터 잡아야 단군부터 잡아야 우리가 한 공동체구나 하는 걸 내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군이 부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됐을 때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입론이 돼야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담론을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갈 텐데 그것도 걱정이죠. 지금 학교에서 제가 아는 하는 강단의 주제에서 사만을 어떻게 보냐 하면 이견에는 조선 후기 한백겸의 견해인데 사만은 한강 유역 이남의 정치체로서 그 이북에 있던 고려와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한백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 실명을 말해도 되나? 노태돈 교수의 논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송어정의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병도 계열로 해서 강단의 주류들이 아직도 사만의 정체성을 한반도 중부 이남의 토착 세력이 분화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동북공정을 절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대로 이용한 놈이 누구냐 하면 아까 소개했던 손진기예요. 이건 지금 말해요. 지금 박노자 얘기 보세요. 여러분들 박노자도 팬이 많대요. 이 사람도 사만을 어떻게 규정했나 봐요. 내가 책에서 따온 거예요. 한인이라고 한인이라는 종족 집단은 만주를 상실했을 리가 만무하다 이래요. 그죠? 애당초 만주를 차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박노자 되게 우리 역사 잘 읽는 것처럼 우리가 대중들이 이해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고사가 복구 안 되면 우리가 그냥 선언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논리적 극복이 안 되는 거죠. 박노자 같은 친구가 와서 이런 글을 써도 우리가 반박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요 논리가 똑같이 손진기한테 가요. 한백겸의 논리, 지금 강단의 주류의 논리가. 손진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구려의 성립 발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지금 한국 중국의 소수민족, 아니 고구려인데 소수민족 활동 범위 고대 중국 영토 내에 있었고 당신은 한민족의 조상이 대동강 이북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국의 동북 민족에 대한 연구를 평생 하신 분인데 동북공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어 이 학자가.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가 당시는 한민족의 조상이 대동강 이북에 없었대요. 이 논리가 바로 누구의 논리냐 하면 한백겸의 논리를 강단의 주류에서 이렇게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그죠? 손진기는 같은 논리로 사만 일통을 한 게 니네 신라 아니냐. 고려는 고구려를 잠치 간 거고 이 친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강단의 주류의 사만에 대한 논리를 이렇게 역으로 이용해서 동북공정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저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만 논리를 못 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건 누가 했어요? 신청 선생이 사실 북사만 얘기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반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도가 아니고 만주까지 우리 영토 연결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가 신청 선생이 북사만 논이거든요. 근데 강단에서는 신청 북사만 논을 우습게 본다고 아니라고 우습게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논리는 아까 말한 대로 한백겸의 논리를 지금 논문에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채호 3조선이 신조선이 저기 하얼빈 있는 대로 나오고 지금 요동반도가 불조선, 한반도가 말조선 이런 식으로 신채호 선생이 만들었죠. 근데 이것도 그냥 제가 공부하자고 한번 한 거예요. 지금 논쟁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보세요. 신채호 선생의 3조선이 그죠? 환단곡의 3조선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맞죠? 위치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자고 던지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20세기 이전의 어떤 문헌에도 삼자손설은 없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적어도. 그런데 신철 선생이 반도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사만론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환단국에 지금 갔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는, 그럼 환단국의 논리가 먼저고 신철 선생이 뺏겼을까? 반대일까도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다시 공부하니까 뭐든지 역사라는 것이 텍스트가 있어도 문헌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사만이 간단하게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한 거는, 아까 진안하고 마안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변안 같은 경우는 초원 세력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어쨌든 그 삼국시대를 주도했던, 지금 신라 왕관만 지금 고깔모자가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백제 고려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반도를 시간을 가지고 보면 처음에는 진안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마한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변안인들이 삼국시대 주도권을 가졌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차를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민족 공동체의 리더로서 가장 기여한 집단이 사만인데, 사만의 주도층의 정체성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고대 문화 전반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부산 KBS 시민대학에서 삼국유사를 2시간짜리 40강을 강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3분의 2 정도뿐이 못하고 지금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지금 제가 공부한 문화 코드로 풀어보니까 80시간을 떠들었는데도 지금 3분의 1뿐이 못했어요. 근데 이게 잘난 척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유라시아의 대표적인 역사 흐름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고, 고대사로 들어가면 한국사가 곧 세계사고, 한국사가 곧 유라시아 문명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지금 세계가 일거화됐고 우리가 통일이 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얘기하고 뭐 유라시아하고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고리에 다 걸려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단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문화의 꼭지가 다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거나 경제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 나라에 갔을 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렇게 이게 나눠놓은 문화 코드를 가지고 저녁에 술 먹으면서 만찬을 하면서, 야, 우리 이런 거 있는데 너네 이런 거 있지? 그지? 우리 그거 하고 옛날에 너네 조상하고 우리하고 뭐 연결이 된다더라. 그런 니네가 닭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닭이라고 한다. 너네가 각관이라고 지금도 장관을 말하는데 우리도 옛날에 신라 때 각관이라 했다, 장관을. 이렇게 하면서 친연성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교에서도 친연성이 되고, 경제를 할 때도 우리도 흔히 뭐 지연 좋아하잖아, 학연 좋아하잖아요. 그죠? 연결고리가 된다. 그 공통분만. 그거는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유라시아로 뻗어나가서 많은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고대사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를 새로 해보고.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어쨌든 제가 입론은 틀릴 수는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바로 한민족이 자긍심이 일어나서 국풍이 일어나던 때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 공동체한테 뭔가 좀 기여할 수 있으면 해보자 해서, 사실은 전 30년 동안 월급 한 번도 안 타고 공부했어요. 전 명함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좀 알아달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 상구사 복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것도 하나의, 저 선생도 저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놨는데 우리 같이 검토도 해보고 틀린 부분이 있어 수정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다 정답을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 많은 걸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